사실은 저는 특별히 우수한 학생은 아니었고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그 속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길들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내적인 자신감, 자존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쌓아나가는 것들 많은 사람들과 뭐 토의도 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존감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학문의 오랜 길들을 가는데 결정적인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업과 연구를 하면서 그때그때 저를 계속 끌고 있었던 힘은 제가 배우는 걸 워낙 좋아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갔을 때 도서관 서가에서 이렇게 풍겨 나오는 책에 풍겨 있는 곰팡이 냄새를 맡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그 많은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길이 의사로서 그렇게 뭐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이 길까지 온 거고 내가 이 병원에 와서 이 병원이 너무 좋고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가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뒤처져도 자생력은 더 있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자기를 믿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한번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대 나와갖고서는 어느 사회에 가든지 항상 생각한 것은 사회로부터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조금 이렇게 혜택을 받고 다닌 거거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빚을 갖고서는 서울대 졸업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은 만큼은 적어도 이익을 돌려줘야 되는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훨씬 더 사회가 밝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울대에서 받는 교육이 서울대에서 하는 연구가 세상의 변방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추동해 나가고 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자는 얘기고요. 다양한 생각, 다양한 학문들이 존재하고 잘하고 같이 어울러가지고 크게 만들 수,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